이동국이 축구협회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또한 이영표와 사회공헌위원장을 일임했던 조원희도 사퇴를 선택했다. 이영표는 축구협회의 징계 사면 관련 이사회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전했다. 조원희는 당시 이사회에 있던 사람 중한 명으로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에게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밝혔다. 이동국은 먼저 누구보다도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동료 선후배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는 올해 2월 대한축구협회의 제의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업무를 배우고 파악하는 시기였고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행된 안건이었지만 경기인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자신 있게 말씀드려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축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과 말씀 올린다고 마무리했다.